난 유패라고 함. 일단 오늘 찍을 영상은 일단 덱소개 영상입니다. 네, 일단 제가 이제 오늘 갑자기 덱소개 영상을 찍게 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6.25 프로 영상을 찍으려 했다가 오늘 이제 마침 이제 택배를 보내야 해가지고 그 택배 좀 보내느라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는 바람에 걔도 좀 갑자기 배까지 아파가지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찍을 영상은 제가 요번에 이벤트로 이제 덱 6개를 이제 뭐였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한 분당 이제 한 개씩 덱을 이제 6분께 이제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중 하나가 이제 가가가 덱이랑 이제 마지막에 이제 두 개를 정했던 게 가가가 덱이랑 흑룡 덱인데 근데 제 흑룡 덱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 출연은 거의 안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레시피를 잘 모를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영상선을 보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일단 미리 나누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흑룡 덱이 진짜 한 방으로 이제 끝내는 덱이어가지고 되게 좀 재밌긴 재밌어요. 재밌긴 재밌는데 이 그 역시 흑룡 덱이다 보니까 약간 좀 뭔가 재미덱이라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어째서인지 몰라도 제가 맨날 덱을 맞추면 재미덱이 돼버려가지고 일단 레시피 이렇게 대충 이렇게 맞춰지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부터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흑룡이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흑룡이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 덱은 이제 붉은 의 흑룡 덱이기 때문에 흑룡이 이제 일반 몬스터가 두 장이 들어갔는데 일단 일반 몬스터 두 장이 들어간 거는 좀 이따 이제 융합 몬스터를 보여드리면서 아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 이렇게 흑룡이 두 장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이제 데몬 소환 이 데몬 선들 이렇게 두 장이 들어갑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더라 붉은 눈 융합을 효과를 발동시켜가지고 자신 이제 엑스트라 덱에서 잠만 엑스트라 덱을 안 꺼냈어. 엑스트라 덱이 엑스트라 덱이 왜 이게 전부 엑스트라는 아니에요. 이거 전부 엑스트라는 아니에요 여러분. 자 어딨냐. 그래 이거 그리고 요거 그리고 다 똑같은 건데 아 여기 딱 두 장 있네요. 두 장인가. 이렇게 이제 악마령 블랙 데몬 이제 블랙 데몬즈 드래곤의 이제 소환 조건이 이제 딱 맞춰지기 때문에 왜냐면 레벨 6 데몬 일반 몬스터랑 그다음에 붉은 눈 일반 몬스터를 이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융합 몬스터에 필요한데 일단 자체 효과 몬스터들 자체 여기 있는 몬스터 이제 듀얼 몬스터다 보니까 얘네들 일반 몬스터를 취급해서 융합하는 법도 있지만 이게 덱 융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붉은 눈 융합을 뭐든 덱 융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섀도우피전 느낌 나죠. 근데 그 이제 조건을 덱에서 일반 몬스터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반 몬스터가 두 장씩 들어갑니다. 뭐 그렇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래 블랙매트 드래곤 소개 들어갑시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카드 중 하나여가지고 자 이렇게 세 장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무려 왜 세 장이 들어가는 이유는 이제 간단합니다. 이 카드는 이제 붉은 몬스터를 대상하고 그 몬스터에게 페피드에서 이 카드를 이제 장착 몬스터 취급하는데 그 다음에 공격력이 600 올리는 건 딱히 상관이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카드가 피드에서 묘지로 보내졌을 경우 발동할 수 있다. 대기에서 붉은 눈 카드 한 장에 패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붉은 눈 몬스터의 모든 몬스터 그러니까 웬만한 카드들은 전부 다 붉은 눈이라 붙어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는 붉은 눈의 네, 흉내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붉은 눈의 흑염룡 그리고 이제 붉은 눈 이제 뭐 의식 몬스터 의식 카드에다가 붉은 눈 융합까지 전부 다 이제 붉은 눈이 들어가기 때문에 블랙매트 드래곤은 무조건 세 장이 들어가는 이유 중 하나고요. 그다음 장착 몬스터 세 개를 한번 장착을 시키면 공격이 1800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이제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다음 흑석입니다. 흑석도 이제 백석을 이제 백석보다 갑자기 급 진압판이라고 불리는 이제 네, 전설의 흑석인데 요거는 이제 태고의 백석 나가지고 백룡이 더 좋긴 합니다만 일단 흑석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를 이제 릴리스하고 발동하고 덱에서 레벨 7 이하의 붉은 눈 몬스터 한 장을 특수화시킬 수가 있고요. 이 카드 묘지에 존재할 경우는 자신 묘지 네, 레벨 7 이하의 붉은 눈 몬스터 대상하고 그 몬스터를 덱을 되돌리고 묘지에 이 카드를 패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 2 효과는 한 턴에 한 개밖에 발동을 못하고요. 만약에 이제 연속으로 발동하면 마치 사기 카드가 되었겠죠.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설의 흑석 같은 경우에는 붉은 눈 몬스터들이 대부분이 묘지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걸 이제 보충을 해주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덱에서 이제 손쉽게 이제 소환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네, 흑석도 이렇게 총 3장이 들어가고요. 되게 레시피가 간단하죠. 그 다음 카드는 이제 의식 카드는 좀 이따 소개를 하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은 바로 여기는 붉은 눈의 흉내암 이블 데몬입니다. 이게 이제 붉은 눈 융합 몬스터로 이제 취급이 되는 몬스터인데 그러니까 이제 붉은 눈에 이제 붉은 눈 융합이 이제 소재로 쓰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는 이제 붉은 눈의 흉내암 이블 데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데몬즈 들어가 이제 필수 조건이 돼주고요. 일단 이 카드는 듀얼 몬스터입니다. 하지만 공격력이 2500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 좀 데몬 소환의 이제 느낌이 좀 삐리 좀 놔주고요. 일러스트도 약간 좀 네 데몬 소환 같아요 이게.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듀얼 몬스터이기 때문에 일반 소환 시키는 것을 효과 몬스터 취급을 할 수도 있고
효과몬스터를 취급하고 한테는 한번 자신 메인페이지 발동했을 때 이 카드가 공격력 낮은 수비력을 가진 상대 피드 암멸패시 몬스터 전부 다 파괴시킬 수 있는 이런 듀얼 몬스터가 효과몬스터가 되면 이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딱히 이제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두 장밖에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은 저희 오른팔 흑염룡이 들어갑니다. 흑염룡 레벨 7 붉은 눈 몬스터로 취급되기 때문에 네, 여기 또다시 블랙 데몬즈 드래곤의 이제 융합 몬스터로 이제 융합 소재로 이제 취급이 돼주고요.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는 다시 일반 몬스터를 일반 선을 다시 취급을 시켜주면 이 카드가 전투를 실행한 배틀페이지 종료 시에 발동할 수 있다. 이 카드의 원래 공격만큼 데미지를 상대에게 준다. 그리고 붉은 눈 흑염룡화 이 효과는 한 턴밖에 사용을 못하는데 일단 전투를 실행한 데미지 배틀페이지 종료 시에 이 카드의 원래 공격만큼 데미지를 줄 수가 있고 흑염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효과가 있는 이유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카드 때문이겠죠? 이 블랙메탈 대원은 공격력 600씩 올리기 때문에 공격력이 3000짜리로 데미지가 들어가면 약간 좀 크게만 정말 요번에 나온 이제 반개 같은 그런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흑염룡 원래 데미지로 2400 데미지가 들어간다는 거. 마지막 하나는 붉은 눈 암흑메탈 드래곤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붉은 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여기는 블랙메탈 드래곤으로 서치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붉은 눈 몬스터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네, 원래 레드 아이즈 이제 메탈 드래곤 원래 레드 아이즈로 계속 뭐더라 대기 이제 카드 취급되었다가 이번에 한국으로 다시 정정이 되면서 이번이 아니죠. 아주 오래전에 붉은 눈으로 이렇게 정정이 되었기 때문에 붉은 눈에 암흑메탈 드래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블랙메탈 드래곤 서치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의식 몬스터인데요. 이게 약간 의식 몬스터 좀 많죠? 이게 제가 급 의식 몬스터, 의식대로 약간 좀 변형을 시켜가지고 되게 약간 그렇게 말리는 감이 좀 많았던 건데, 일단 흑룡의 성기사입니다. 이 카드 같은 경우는 한 턴 한 번 밖에 사용을 못 하는데, 이 카드는 이제 수비 표시 몬스터 공격할 경우 데미스 종료 방지 그 몬스터를 파괴한다. 일단은 수비 표시 몬스터를 관통 데미지가 아니라 그냥 그걸 파괴시켜버리는 효과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카드 릴리스하고 폐 덱에서 붉은 눈 몬스터를 특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붉은 눈의 아무 메탈들이나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소환시킬 수 있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룡의 성기사 이렇게 세 장이 들어갑니다만 단점이라면 의식 몬스터이기 때문에 약간 소환이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로드 오브 더 레드. 이게 이제 붉은 눈 이제 의식 몬스터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다는 몬스터, 효과가 좋은 걸 알고 있는데 한테 하면 자신 또는 상대가 로드 오브 레드 이에 마법 함정 몬스터 효과를 발동했을 때 피드 한 장의 대상을 발동했을 때 그 몬스터를 파괴하고 한테 하면 상대가 이제 뭐다 이 카드 이외에 그냥 이런 몬스터 이외에 마법 함정 몬스터 효과를 발동했을 경우 피드 마법 함정의 대상을 발동하고 그 카드를 파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웃긴 게 1, 2 효과 중 각각을 한테 한번 다 발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이제 효과를 두 번 발동을 시키면 마법 몬스터 효과 중에서 아무거나 그냥 효과를 두 번을 발동을 시키면 상대 피드 카드 한 장을 파괴, 상대 피드 마법 한 장을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간단한 카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로드 오브 레드가 세 장에 존재하면서 피드 세 장을 따다닥 파괴시키고 마음을 따다닥 파괴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재미로 이제 집어넣은 카드입니다만 은근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잘 쓰는 카드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마법 카드인데요. 마법 카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여기는 붉은 눈 융합이에요. 무려 세 장이 들어가는데 일단 융합 몬스터에 대한 제가 두 장밖에 없습니다만 제가 이제 아마 덱을 드릴 때 아마 세 장을 드릴 거예요. 카드 이제 융합 몬스터 세 장을 드릴 건데 붉은 눈 융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효과를 읽어드릴게요. 이 턴은 이걸 발동한 턴은 자신의 이제 효과의 몬스터에 뭔가 이 카드 효과에 의해는 일반 전 특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가 있어요. 폐 덱 필드에서 융합 몬스터에 기재된 그러니까 폐 덱 필드에서 융합 몬스터로 이제 기재된 이제 융합 소재를 묘지로 보내고 붉은 눈 이제 몬스터 융합 소재라는 그 융합 몬스터 이제 엑셀 덱에서 융합 소환한다. 이 효과를 특산된 몬스터 카드 명은 붉은 눈의 흑염룡으로 지급 네. 아 붉은 눈의 흑룡으로 취급시키는데요. 이게 패덱 묘지라 했죠. 덱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데몬 소환이 아니라 붉은 눈의 흑룡이 들어가는 중에 이거 좀 하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데몬 소재는 아까 효과를 읽어드렸지만 레벨 6 데몬 일반 몬스터랑 붉은 눈 일반 몬스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덱융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까 전에 두 장씩 집어넣은 이유 중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 중 하나고요. 아까 이제 설명이 왜 이러냐 초반에 좀 잘한다 싶었더니만. 그 다음에 이제 홍옥의 패 라는 카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패에서 레벨 7 붉은 눈 몬스터 한 장을 묘지로 보내고 발동할 수 있다. 자신은 덱에서 두 장을 드로하고 그 후 덱에서 레벨 7 붉은 눈 몬스터 한 장을 묘지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덱 압축을 정말 많이 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입니다. 이 붉은 네 홍옥의 패 같은 경우는 약간 트레이딩 이제 필라는데 트레이딩의 플러스 뭐더라 묘지까지 이제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이제 쓰면 정말 네 유용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겠죠. 그 다음은 이제 뭐 간단하게 소울 차지랑 이제 붉은 네 블랙홀이 좀 들어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흑룡 강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였던 레벨 4짜리 의식 몬스터 흑육의 성기사에 손상시키는 데 쓰이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다 이번 두 번째 효과입니다. 자신 메인 페이지에 묘지 이카드를 제외하고 발동할 수 있다. 덱에서 붉은 눈 마법 한 점을 패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붉은 눈 용합을 그냥 묘지로 보내면 이카드가 묘지에 있으면 그걸 서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신 이 효과가 이제 이 효과는 이카드가 묘지로 보내진 턴에는 발동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요. 뭐 당연한 거겠죠. 이거 같은 이제 아까 전에 레벨 8짜리 로드 오브 더 레드를 소환시키는 이제 카드 중하나인데 일단 붉은 눈을 취급되기 때문에 마법 함정 카드를 이 카드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패피드에서 레벨의 합계가 8 이상 되도록 릴리스하고 또는 릴리스 대신에 자신의 묘지에 붉은 눈 몬스터를 제외하고 패에서 로드 오브 레드를 의식 소환할 수가 있습니다. 붉은 눈 몬스터 같은 경우는 레벨이 7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제 그냥 그 몬스터만 제외하면 레벨 8짜리 몬스터가 그냥 따당 갖고 나와주는 겁니다. 괜찮죠? 그 다음은 이제 붉은 눈 스피릿인데요. 아주 간단한 효과입니다. 자신 묘지에서 붉은 눈 몬스터의 대상으로 발동하고 그 몬스터를 특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은 제가 그나마 잘 쓴다는 개선입니다. 이건 이제 1, 2 효과는 각각 한 턴에 한 번밖에 사용을 못하는데요. 자신 피드에 붉은 눈 몬스터가 존재할 경우 자신 묘지에 일반 몬스터의 대상으로 발동할 수 있다. 그 몬스터를 특수선언할 수 있고 2번 이 카드가 상대 효과를 파괴된 묘지로 보냈을 경우 자신 묘지에 붉은 눈 몬스터의 대상으로 발동할 수 있다. 그 몬스터를 특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반 몬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굳이 이제 뭐였더라 아까처럼 이제 듀얼 몬스터는 이제 패필드 묘지에서 일반 몬스터를 취급되기 때문에 이런 몬스터를 소환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데몬 소환이나 붉은 눈의 흑룡을 소환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딱히 그렇게 중요한 카드는 아닌데 강염룡이라는 카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좋은 카드 중 하나입니다만 강염룡은요 뭐냐 이 카드가 엑시드 소재로 네 엑시즈 소재를 가진 이 카드가 몬스터 피드에 존재한 상대가 마법 함정 몬스터 효과를 발동할 때마다 500포인트의 데미지를 주는데 이게 두 장 있으면 그냥 1000포인트 데미지 그냥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파괴하기도 까다로운 게 엑시즈 소재를 가진 이 카드는 효과로 파괴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 턴 하면 이 카드는 엑시즈 소재 한 장을 제거하고 자신 묘지에 붉은 눈 몬스터의 일반 몬스터 한 장의 대상을 발동할 수 있다. 그 모습을 특수하고 이 효과는 이제 상대 턴을 발동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강연님이 만약 파괴될까 싶으면 한 마리의 뭐였더라 진정한 붉은 눈 몬스터에 특산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인 모습에다가 공유도 2800이기 때문에 잘 파괴도 안 돼요. 효과도 파괴가 안 되기 때문에 상대가 이제 무조건 효과를 발동시키는 유도를 시킬 수 있는 장점이 많은 카드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냥 폐왕의 오토라이즈 리빌런 드래곤, 오토라이즈 앱솔루트 드래곤, 아니면 그냥 이제 넘버즈 갤럭시아의 타키온 드래곤. 그 다음에 이제 악마의 블랙레드 데몬즈 같은 경우는 이제, 뭐였냐. 융합 몬스터는 총 이제 아마 3장이 들어갈 거예요. 그때 이제 아마 덱을 들 땐 3장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오토라이즈 앱솔루트 드래곤은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싱크로 몬스터도 아마 한 장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요번에 이벤트 덱으로 쓸 이제 붉은 눈의 덱을 이제 제대로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뭐 또 이제, 6개 덱 중에서 또 소개하고 싶은 덱이 만약 소개를 이제 받고 싶은 덱 하나 있으면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많은 이제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플러스 구독 드리는 영상 마치겠게요. 그럼 끝! 바이바이!